네, 들어가겠습니다. 야, 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 감수성을 담아. 야, 노래의 여운을. 여운을 방송에 담으란 말이야? 야, 이 여운을 방송에 담으면 방송이 망하지. 네. 2부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뭐 하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 이 에피소드, 그 노래 에피소드처럼 유작을 남기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아, 나도 그런. 인간은 진짜 굉장히 유한한 그치. 그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네. 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같지 않아? 맞아요. 이게 또 그렇잖아. 연인도 나를 무한히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실 마음이 덜 가잖아요. 덜 가. 맞아. 좀 간질만나게 이렇게 얘가, 뭐야? 이럴까. 그러니까 뭔가 희소성이 있을 때 똥줄도 타고. 맞아.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그냥 내일 뒤질 것처럼 살진 않아도 내일 뒤질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해. 아, 진짜.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2부. 시원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2-2부. 이게 뭐야? 222. 네. 신나게 우리 청취 후기로 한번 시작을 네. 해보자. 아브락사스 님이 아임닭 응용 후기를 아주 신이 나서 올려주셨어요. 우리 전에 아브락사스님이랑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네, 아임닭을 보내드렸더니 아 진짜 열렬하게 이거 갑을 하셨어 완전. 네네네. 그 이분 아브락사스님한테는 뭘 드릴 맛이 납니다. 아 맞아. 네. 너무 이렇게 재밌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후기도 막 이거 응용 버전을 몇 개를 올려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 덕에 전화 그쵸. 신청을 막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욕망에 차서 아임닭을 받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 중 한 명가. 좀 이따가 전화 연결을 하려고요. 바보 같은 분들 그냥 사드시지. 뒤에서 빠른데. 그러니까. 아, 네, 그러면서 뼈 있는 말을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방송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뭘 하건 우리는 호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말이지요. 이 방송을 잘못하면 2승 탈출 넘버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뭘 하든 넌 호갱. 이렇게 아.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콘텐츠 짜내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짜 그러다가 그래봤자 넌 호갱 이런 방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쉴 땐 쉬어주고 준비할 땐 준비하시고 그러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네요 하셨는데 짜낼 콘텐츠가 없습니다. 콘텐츠를 짤 필요가 없어요. 네, 콘텐츠는 짜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단신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짜내려 하지 않아도 네. 대한민국이 워낙 다이나믹한 거 마른 행주 짜낸다고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흥건한 행주. 물이 흥건해서 이렇게 흥건, 들기만 해도 물이 쫙쫙 떨어져 그치, 그치. 그냥. 짜낼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잘 받아들여서 네. 네, 저희 거 좋은 콘텐츠 준비할게요. 그 흥건한 물 중에 알짜배기를.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가 워낙 다이나믹하니까요.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것들이 막 빵빵 터지기 때문에 아브락사스님께서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쉴 땐 쉬어주고 해야죠. 네. 아브락사스님도 쉬실 땐 쉬어가면서 아임닭을 요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 주시죠. 네. 미루웸님이 네. 슈퍼에스타 K 1회부터 지금까지 하늘도 안 빠지고 다 듣고 네. 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얘기를 게시판에 쓸까 하다가 네. 이제서야 점점점 두 분 진행자님과 박세롬이 엔지니어님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 볼륨을 조금만 더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지난 방송은 김수현 교수님 부고를 방송 중에 전하셨는데 물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볼륨을 그렇게 낮춰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정한 볼륨과 발음이 유지되는 사람이 예, 없다고 저희 중에 네, 그래서 없죠. 프로가 아니니까 예, 성우도 아나운서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후반 편집에서 볼륨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건 지금 업무량으로 봐선 엔지니어가 못할 거라고 그러니 조금만 아... 예, 일정하게 말을 내달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왠지 이쪽 분야를 좀 아시는 분 같아요. 볼륨을 굉장히 네. 게다가 맞추는 편인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업무량으로 봐선 또 엔지니어가 다 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 여기다 댓글도 달았거든요. 의식적으로라도 좀 아무리 우울한 얘기를 하더라도 발음은 정확하고 발음보다는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김수행 교수님 보고 이거 아 참
안타까운. 뭐 이런 식으로 아, 얘기했다면, 아, 아. 앞으로는 이렇게 똑바로 되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듣는 분들이. 저도 이거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들으면서 사람 말하는 거에 맞춰서 볼륨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사실 좀 귀찮은 일이고, 막 어떨 때는 이 목소리로 이 톤, 볼륨을 맞춰놨는데 어떨 때는 귀가 찢어질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안 들리고 막 이러면 곤란하겠죠. 네. 요거는 저희가. 또, 여기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이거 보고 댓글을 남기려다가 그냥 안 남기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환경이 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이어폰도 어떤 분은 이어폰 어떤 거 쓰시는 분, 뭐 헤드셋도 종류가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 집에서 PC로 들으시는 분들, 집에서 그렇죠. PC에 스피커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들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맞춰드릴 수 없어요. 네. 저희가 맞춰서 틀어도 그 오히려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스피커에서는 이 안 들리는 경우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에서 그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인 것 같아. 톤을 유지해달라는 거지. 톤을 유지해달라는 거지. 그 크기를 그래야 자기 상황에 맞게 볼륨을 그 고정시켜놓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치. 네, 뭐 TV 같으면 우리가 다 TV로 보잖아요. 뭐 그런 환경이면은 그냥 얼추 맞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경우의 수를 다 맞춰줄 드릴 수는 없다는 점에 이거는 조금 양해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쓰는 헤드폰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회사한테 사달라고 하고 싶어요. 너 니네 집에서 엄마한테도 그런 식으로 갖고 싶은 거 얘기하고 그랬니? 아, 내가 좋은 헤드셋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주제에 이 헤드폰이 맞죠? 그렇지. 편집도 네. 저도 못하는데. 아, 계약직 주제에 그래, 뭐 좋은 그래, 헤드셋을 뭐. 원해, 뭐 이런 거. 네. 응가 도우미께서, 네. 아, 나 모르고 줬다. 나 어떻게 아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네, 한 프로는 한 프로 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 브라질리언 왁싱 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그 성스러운 용품 성인 용품 네. 편이 방송된다면 또 다시 폐잔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네, 폐잔병으로 전락할 위험 저는 여기서 정말 그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너무 나가면. 저까지 그렇게 나가면 전 또 남자잖아요. 얼마나 또 질타를 받겠습니까. 한번 해보면 저도 돼요? 이런 거 잘해요. 남자애들끼리 얘기하면 진짜. 아니 언젠간 하겠지. 하지만 최고의 MC는 방송 소재를 선정하는데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 안에서 수위를 적절히 통제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프로 PR러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MC가 아니에요. 저는 최고의 MC가 아니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한 프로의 빠른 재기를 바랍니다. 네. 한 프로의 산화가 정 걱정된다면 피임기구 편은 어떤가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해 더해. 네. 그렇죠. 브랜드별 특징과 재질, 남녀간 질감 차이 등등. 오 마이 갓. 아 본인도 이렇게 말씀해서 이게 더 심한가? 네. 이 정도면 눈알이 빠지고 척추가 골절되는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엄연한 이 33살 아저씨입니다. 아 그렇죠. 이 색드립에 뒤지지 않아요. 남자 한 명만 붙여달라고. 걔 될 거야 걔 걔. 누구요? 빡빡. 아 안돼 안돼. 너무 세. 그 이번 전에 그 오키나와 여행 남자들이 갔다 왔을 때도 다 똑같습니다. 그 동일한 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동성 세 명 이상 이렇게 특히나 모이면. 30대 넘어가는 사람들 모이면. 다 살벌해요. 다 뻔해요. 얘기하는 거 다 뻔하고 다만 내가 여기서 성비가 안 맞았다 보니까 진정한 프로는 성비와는 상관없이 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색드립 이겨봤자 뭐가 남겠니 나한테. 그거야말로 내가 폐잔병이 남는 건 상처밖에 맞아. 없는 거지. 저는 당분간은 요 자세를 유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네, 네 번째 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G-I-U-S-E 님, 예. 네. 귀스인가요? 괴생, 귀생가요? 지우스인가요? 지우생가요? 기우생가요? 네, 하여튼. 네. 모든 일 굉장히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한 번도 이런 게시판에 글 남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동안 밀렸던 슈우스케를 듣다가 고마운 마음에 몇 자 남겨요. 항상 방송 듣다 보면 호갱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굉장히 기분이 유쾌해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 사람이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친구들처럼 나도 그 자리에서 껴서 같이 시시껄렁한 얘기를 나누고 싶고 물론 저희 얘기가 시시껄렁한 건 아니라고 예 그러시네요. 딴지 마켓을 이용하고 싶지만 외국에 사는지라 그래도 너부리 편집장님 책은 한 권 샀고 홀짝 기자님 책도 곧 살 예정입니다. 폰으로 쓰려니 너무 힘드네요. 예, 아이고. 아무튼 세 분 다 계속 즐거운 방송 만들어주시고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저도 남자인지라 홀짝 기자님은 그냥 지금처럼 알아서 잘 지내시리라 믿고 나아가 또래이다 보니 성년님도 좋지만 아 저한테 끌리셨군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죠? 그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멀리서나마 여러분 방송 듣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방송 듣고 기뻐하고 힘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세요. 귀찮아서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되지 않을까도 싶지만 다음에 또 쓰고 싶어지면 또 쓸게요. 로라님 화이팅, 성현님도 화이팅, 홀짝 기자 화이팅. 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홀짝이 아니라 혼짝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도 뭐야 추경 예산 했잖아. 맞네. 될 수도 있죠. 그래 외국이니까 뭐. 네. 아니 핸드폰으로 쓰셨다니까. 힘들게 남겨주셨어요. 네. 처음 남기신다니까 제가 일부러 뽑아왔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네. 두 번째부터 뽑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안 남기신다니까. 네. 뭐 감사합니다. 저도 참 힘이 나네요. 저 프로필러 저거. 저도 참 힘이 나네요. 네, 다섯 번째. 그런 거 없다님. 그런 네. 거 없다. 네, 예, 없다. 요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죠. 하, 이건 뭐, 행여 관계자가 듣고 눈치채가 싶어 디테일을 적을 수가 없네요. 아, 네, 전 욕망에 크게 반비례하는 용기를 가진 쫄보 월급쟁이니까요. 프로모션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광고주가 돈 버자고 벌인 일에 되도 않는 공익적, 윤리적 명분을 개발 포장해주고 기획료를 타먹고 나지요. 모 매체가 주관하는 그 나눠먹는 시상식, 그 무슨 소비자 대상 이런 거. 지난 방송 몇 차례 대행했었대요. 아 이분도 업계 관계자였어요.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종류의 정체불명 사설 단체가 아니라 무려 케이블 채널까지 보유한 일간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몇 개 안 되죠 이런 거. 이 시상식은 나 왠지 근데 이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일간지면 종편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 뭐하니? 그러니까 종편과 케이블을 헷갈리는 바람에 종편을 케이블 채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종편을 제외한 케이블 채널 중에 일간지를 보유한 곳 그리고 이런 시상식을 주관하는 곳은 몇 안 되죠. 정말 몇 안 되죠. 그쵸? 네. 네. 어쨌든 이 시상식은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시상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철학이나 방침에 대한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건 아니래. 우리가 모르는 건가 보다. 경영철학에도 상을 주고. 그럼 나도 이걸 이미 웃기지 않아요? 딴지마켓이 최고인데, 그럼. 아니, 그거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청약을. 그리고 방침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기반으로 시상하는 연례 행사였는데. 진짜 연례 행사네요. 단골 수상기업 중에는 무려 또 하나의 가족과 땅콩항공과 같이 명성에 높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지요. 선발과 시상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돈 좀 있는 기업에게 각 기업별 담당 지기자가 협찬 공문을 발송하는데 이건 대놓고 협찬해달라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런 건 전문 용어로 삥을 뜯는다고 하죠. 두 번째, 협찬금 명목의 광고료 입금을 확인한 후 수상기업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아, 그러니까 입금 순으로 순위가 나오는 거야. 돈을 먼저 받고 수상기업 리스트를 하는데 심사 따위는 없대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섭외합니다. 상주 사람을 정해놓고 심사위원을 섭외하죠. 거의 매년 같은 교수, 박사, 연구소 소장 등. 아니 거의 홀짝인데 말. 그 다음에 네 상패를 제작하고 시상식에 임박하여 막차 타는 기업들이 있어서 행사 이틀 전에 상패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시상식 진행이고 이렇게 상품 주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협찬 규모에 따라서 어떤 협찬 규모에 따라서 특집 기사 실어주고 광고 등의 이제 배너핏을 제공한다. 입금한 기업의 상주기로 결정한 다음에 심사위원을 앉힌다니 신기하죠? 계산해 봅시다용. 예를 들어 50여 개 기업으로부터 5천만 원씩만 광고비로 뜯어내도 25억. 행사 열고 호텔 빌려 밥 먹이고 상패랑 꽃다발 주는데 많이 들어야 5천만 원. 이름 빌려준 심사위원들 대여서 사례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몹시 넉넉하게 한 2천 잡아줍시다. 그렇지 한 6명에 2천이면 한 400씩 준 거죠. 그렇지. 아, 3,400. 각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 협박한 기자들. 기자들 원래 광고 물어보면 인센티브 주거든요. 아, 그렇죠. 인센티브 10%씩 줘도 20억 이상이 툭 떨어지죠. 기적의 내수율 80%. 기가 막히죠? 언론사도 기업도 위촉된 심사위원들도 다 압니다.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거. 그래도 기업들은 돈 가져다 줍니다.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패 받고 밥도 잘 안 먹고 후딱 갑니다. 바쁘니까. 더 당혹스러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지만 그건 전화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자, 돈들 있으면 얼른 언론사를 세웁시다.
이러니까 다들 언론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네. 그러면서 딴지도 언론사인데 왜 눈물? 그렇지. 우리는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게 서로 다 좋은 겁니다. 이게 각자는 윈윈이에요. 아 각자 주고받는 사람들. 네, 네. 뭐 회사 차원에서도 어쩌고 광고비 나가는 거. 사실 뭐 또 하나의 가족이나 이 정도 크기의 대기업들은 그 1년에 쓰는 그 광고 홍보비 장난 아니니까 그냥 갖다 주고 어차피 언론사 입장에서 먹고 살고 위촉대 심사위원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받고, 돈 받고 심지어 이런 일간지에 심사위원으로 자기 이름 소개되고 그럼 그거 요새, 나중에 경력에도 그렇지. 요새 인지도가 밥벌인데 이런 눈먼 돈들 다 어디서 나오냐. 네. 그래서 한번 전화 연결해볼까요? 네. 요거는 네. 좀 더 심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화를. 기분 되게 당황하시겠다.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게? 야, 너 왜 그래? 안녕하세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영수증, 택시에서 영수증 좀 받고 내릴게요. 네. 네. 아, 네. 어머, 세상에. 놀랍도다. 아,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누군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 문정이 아니니? 뭐? 아,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빠 나 지영이야. 저기 일단 그 남자분은 좀 제가 좀 남자분을 꺼려 해서요. 네. 제가 여성분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다. 그러니까. 어 진짜요? 네. 네. 어 이런 또 기분은 좋으네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네 안녕하세요. 출장을 와가지고 정신없이 택시 타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교통하시기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택시를 버렸다니까요, 지금. 아, 어머, 전화 받으려고.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 뭐, 저기, 뭐, 소개, 뭐... 잠시만요. 저기 소개는 하시죠? 진행자님. 아니, 남자분은 별로예요. 여러분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본론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네, 뭐, 개인적인 질문도 얼마든지 제가. 네, 벌써 삐졌네요, 저희 프로피알러가. 제가 오늘 좀 센치해서 그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는, 아, 예. 홀짝 기자고요. 네. 네, 저는 네, 로라고요. 네, 네, 박세롬이입니다. 아, 저도 나중에 네. 그 통화 말미에 네. 무슨 말씀 하려고 하셨잖아요라고 꼭 물어봐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 예, 아무튼 예. 아,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거 없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해 주세요. 아, 네. 저 뭐 계속 들어왔던 애청자고요. 정말 이 방송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적었다시피 예, 뭐 그냥 행사 일을 하면서 예, 그렇게 살고 있고, 뭐, 40대고요. 아, 목소리 굉장히 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약간, 네. 그, 누구냐, 아브락사스님의 닭가슴살 글을 보고 욕망에 가득 차서 딱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확연하게 네. 티가 났어요. 그렇죠, 예. 네, 아우, 그래서.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뭐 애청자가 만나 살짝 의심을 하면서 전화를 걸고 있어요. 근데 제일 재밌다고 하니까 애청자 아닌 것도 네. 같고. 네. 아, 근데, 예, 뭐. 질문 퀴즈 내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들었거든요. 아~ 네, 아 그러면 네. 퀴즈 없이요. 그 아 저희가 지난주에 네. 방송했던 내용에 관련해서 네네 뭔가 이제 업계의 사정을 밝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아, 네, 예, 네, 하는 맞아요. 과정을 쫙 그 네. 게시판에 남겨주셔가지고 뭐 당혹스러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지만 그건 전화를 통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전화를 네, 드렸어요. 네, 통화를 유도하는 그런 낚시였는데. 그래서 그 지금 업계에서 못다 하신 말씀 혹시? 아, 뭐 너무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그 대행사에도 영업을 시킨다는 얘기죠. 아, 대행사한테 물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를 나눠줄 테니. 네. 영업을 해와라.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군요, 그 언론사는. 아, 그, 예,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예, 아... 어차피 그 모든 선발 과정이 네. 어떤 심사라기보다는 다 영업입니다. 그렇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네네. 그 예, 거기다도 썼다시피 뭐 5천씩만 받아도 그 정도 되고 네. 실제로 나가는 돈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냥. 아, 그 돈 놓고 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거의 협박질이죠, 뭐. 그 최대 한 기업에서 얼마까지 협찬하는 거 보셨어요? 글쎄요, 그 금액을 저희한테 오픈을 해주진 않았는데요. 아, 또 그래요? 예, 그렇죠. 그 오픈해주진 않았는데 네. 저희한테 기대했던 금액은 뭐
베네핏 등급별로 다르긴 한데. 네, 그러겠죠. 예. 예, 예. 5천 선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한테 요청했어요. 아, 시작이 5천이에요? 시작이 5천. 아, 아니요. 그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아, 5천부터 아래로? 아, 예. 아, 아, 아. 예. 저희는 이제 기자 직함을 쓰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5천부터 아래로 내려가라라고. 예, 요청을 받았었던 거고. 네. 예, 당당하게 언론사 이름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 그리고 또,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시상식 명칭이나 상의 이름도 네. 어떤 시류에 부합하는 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뭐, 그때 그쵸. 대세가 네. 되는 거. 그쵸. 정권이 바뀌면서는 네. 또 이제 다른 이슈를 개발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었죠. 그래서. 시상식을 새로 만들자.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해도 되니 어차피 걔네들이 기업체들이 이제 분기별로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분기별로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아니, 상을 개발하는 거군요. 아~ 이게 창조적인데? 야, 이거 창조경제 예. 대상 이런 거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였습니다. 정확히 짚으시는데요. 아, 그거였고요. 진짜요?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혀 그 상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수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그렇겠죠. 예, 일부 뭐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항의도 들어가고 그랬었나 봐요. 이전 대회에서. 그럴만하죠. 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업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라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모든 것은 다 책임 전가. 아, 욕을 먹으면 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욕을 안 먹는 방법으로 헤쳐 먹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아, 시키는군요. 예. 네, 홀장님은 참 뭐랄까 맥을 정확히 짚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남자들한테 칭찬이 되게 인색하거든요. 아, 네. 제가 방송계 허준이죠. 맥을 잘 짚죠. 아유, 이런 썩은 개그를. 짠! 이러고 사라진다. 제가 되게 헛웃음을 웃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아, 네. 그런 거 엄다님은 저기 원래 그러면 좀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세요? 저는 서울이죠. 서울이고 네. 저기 예. 한 구 단위까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석진 강남 동작구 쪽에 이렇게. 어, 좋은 데 사시네요. 네, 저도 동작구 네? 있는데. 동작구 좋은 게 아닌가요? 네. 그러시구나. 예, 동작구 그러면 동이름까지만 어떻게 아니 뭐 아파트까지 다 묻겠어? 같은 지역구가 됐든 동이 됐든 네. 그 남자분하고 엮이는 건 별로. 저기 노라님의 거주지가 궁금하다고요. 네, 그런 검사님은. 네. 아니 왜 질문을 안 받아주세요 왜? 그런 검사님이 약간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저랑 먼저 친해지신 다음에 엮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참아 근데 하실 아이고, 말씀 참... 있다고 네. 맞다. 네. 아 제 혹시 그 제가. 그 긴급하게 그 개인 정보를 수정을 했거든요. 아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디 개인 정보를요? 그 딴지 그 회원 개인 정보. 아 그거는 저희가 그건 저희가 볼 수 없죠. 접근할 수 없는 네. 거라서요. 어 그런가요? 어 그럼요. 아 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꼭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거 적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수정을 했죠. 아 뭘로 수정하셨나요? 로라님의 유일무이한 그 술 안 먹는 남사친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 로라파 무한 남자친구? 술 안 먹는 남자친구요? 남사친 아 남자 아, 사람 남자 사람 친구 예 제가 딸이 둘인데 어떻게 남자친구를 제가 아. 그럼 이렇게 하실까요? 않으시네요. 그 딜을 하죠. 그런 거 엄따님이 저기 네. 로라의 남사친이 되시고요. 네네. 제가 따님의 남사친이 되는 걸로. 아니, 뭐 그런 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인쇄 어머. 많이 나오시죠? 아, 인쇄 뭘 많이 나오겠어요? 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기. 아, 저희 딸이 책 읽고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아, 맞다. 네. 그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요. 네. 그래도 꽤 읽었어요, 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 엄따님이 종사하고 계시는 그 분야가 네네. 정말 가진 추태가 다 벌어지는 계통이기도 하잖아요. 뭐 사회 어느 분야는 안 그렇겠습니까만.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특히 뭔가 이제 대신 기획해주고 뭐 대행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 예. 대행 안에 참 많은 것들을 대행시키잖아요. 예, 예, 뭐.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 뭐, 물론 자기 업종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약에 그 저희 쪽이랑 특집이 맞으면 한번 출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아현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여자분 두 분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물론입니다. 네네네. 또 정확히 짚으십니다, 역시. 팟캐스트계의 허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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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격스럽네요. 아유, 네. 그럼 더 감격스럽게 로라님과의 짧은 프리토크 네. 이후에 전화 통화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일단 서식지가 대단히 궁금하고요. 아, 서식지요? 저는 네. 마포구에 서식하고 있어요. 아. 네. 뭐, 지척간입니다. 뭐, 아유, 그런... 어디든 안 가깝겠어요. 세계는 하나인데. 그럼요. 미안하고요. 네. 네. 인간적으로 뭐, 즐겁게 나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네. 네, 한번 찾아주세요. 언제든 기회를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맞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제가 그래도 적었다시피 너무 말이 많아져서 죄송한데. 아유, 아닙니다. 예, 이거가 음성변조로 나갈 수 있나요? 아,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와서 네, 개인적인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고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아시죠? 그 네, 종사하고 네. 있는 그 업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아, 내부 고발자로 아, 이거는 뭐 언제 아, 어디서 뭐 아, 알겠습니다. 아, 뭐 그런 급사를 맞을지 몰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듣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아, 그러게요. 진짜 육성은 저희만 들은 걸로. 아, 아 아니요, 농담이에요. 너무,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네. 네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네. 네. 그게 저희 더 어려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나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배려 따위 없는 그런. 그런가 옴 따님. 분명히 배려했어요. 아, 배려는 아니고 남는 노동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엄따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받아가지고 정말 아. 뭔가 좀 더 정돈되고 준비되고 뭐 이렇게 개그도 좀 준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저기 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네, 그 덥지만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아, 많이 시원해졌어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한번 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거 없다님과 통화 연결을 마쳤네요. 네.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우울하지 않은 곳이 없다. 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네.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네요. 업계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쏙쏙 나타나는 걸 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뭐,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뭐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아 아프지 마. 진짜. 진짜. 한국아 죽지 마. 아, 참. 그래도 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실은 우울해도 역시 사람이 즐거우면 버틸만하다. 참. 네. 예, 그런 거 엄따님을 통해서 지난주 저희가 방송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저희가 또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건드릴 수 없었던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렇게 신랄하게 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청취 후기를 소개하던 코너입니다. 그 외 리뷰를 남겨주신 이림님, 건달이님, 바다달팽이님, MD엔젤스님, 미스터DK님, 진우님, 나기새끼님, 하니바라미아님, 아브락사스님, 길리오나, 용아, TN 누구시길래니, 아키더럼님, 부분과 전체, 키르아, 그레이, BLK21, 아도르노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저희 박세롬이 이름으로 복숭아를 보내주신. 네, 용아님. 잘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내셨으나, 네. 로라님께 보내신. 아, 그런 거야?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 나기새끼님께서도 저기 소개된 것에 대해서 후기 남겨주셨었고요. 네. 미스터 DK님이나 뭐 바다달팽이님은 멀티플렉스에 대한 얘기도 남겨주셨었고요. 네. 네. 저희가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와 같은 청취 후기. 그리고 전화 연결되신, 그런 거 엄따님에게 또 저희가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이제 화장실 안 가니까. 네, 다음으로, 마켓 근황이죠. 아, 네. 한 주에는 무슨 간 일이 있었나. 야, 네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해봐라. 그럼 이게, 그, 공기가. 공기반 소리만. 폐가 아니라 막 위에 들어가요. 공기반 소리만. 그러니까. 네.
아, 이번 주 마켓 소식입니다. 신상품이 입점됐어요. 워터젯 어. 샤워기. 어머. 네. 샤워기? 수도 공사를 하지 않아도. 어. 야, 수압 나는, 세지는 거? 어. 네가 샤워기 얘기하는데 이렇게 또, 야, 아니야. 근데 나도 눈에 룩스 장난 아니었지. 어. 바짝. 어, 이 샤워기 굉장한 샤워기입니다. 수압이 세지는데, 어, 부드러워요. 이게 뭘까요? 이 강함과 부드러움의 그러게? 절묘한 조합? 공정하기 어려운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지만. 그러니까. 어, 저를 포함해서 딴지 몇 명이 사귀어보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몸 좋은 안마를 받는 것처럼 수압이 시원해. 야, 네 목소리 좀 작게 나온 거야. 수압이, 아, 진짜. 그, 수압이 세지는데, 어, 부드러워요, 뭔가. 왜냐면 미세물줄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훌륭한 거. 장근육이 반을 따라 타이밍인가? 네. 아니, 나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 네. 어쩌면 혼자 사는 분들 할 때 좋을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요 워터젯 샤워기는 무료 배송 22,900원에 어, 방수 벽걸이 시계나 샤워기 거리 둘 중에 하나를 상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사겠는데 좀 있으면. 네. 아, 요거 좋아요. 저는 이사를 갈 때도 요거는 분리해서 들고 갈 거예요. 아. 저희 집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아, 저는 정말 써봐서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그, 이렇게 샤워, 그 헤드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열잖아요. 이렇게 분리하고 네? 새로 꽂는 건데. 네네네. 그거,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네, 그거 그냥 돌리면 돼요. 네네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네, 저도 그냥 저희 집 샤워기가 낡아서 마트에서 사가지고. 되게 쉽게 돼요. 되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샤워기의 또 특장점 중에 하나는 그 물이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돌리면 빠지는데, 그 부분 청소하기가 되게 편해요. 아, 그거 좋다. 굉장히 좋다. 그 씻어내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닫으면 돼요. 아,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 딴지 원두, 8월의 원두가. 아, 아, 나왔나요? 오늘 저희가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구매가 가능하시고, 아, 특별히 이번에는 많은 양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날, 그 달 선정을 하는데, 좋은 원두를 선정하느라 한정 수량으로 나간다는 점. 그리고. 희소성. 아, 저희가, 그리고 메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달마다 원두가 바뀌는 것도 있고, 네. 이번 달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나가는 원두도 만들었습니다. 아, 요 원두는 매달 그냥 드실 수 있는 기본 원두. 그리고 이제 8월의 원두까지 같이 올라가니까요. 아, 그리고 딴지 원두가 얼마나 배려와 돕는지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그 원두가 매달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려 마실 때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지 저희가 항상 동영상을 촬영해서 상품 페이지에 올립니다. 유튜브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거 동영상만 보는 그 초심자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아, 거기 헛똑똑님 나오시겠네요. 손이 나오겠죠. 어? 얼굴은 안 나와요. 한 손만.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배려돋는 딴지 원두, 8월의 원두 많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어, 9월 13일 사랑의 딴지 마켓, 앞으로 아, 하는 그날까지 매주 홍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요거, 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아, 정말요? 정말요? 왜냐하면, 어, 요건 또 확정되면 또 공지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네, 굉장히. 이게 뭔가 못했잖아요. 하려고 하던 시기에 못해서 네네네. 그간의 못함을 그 뭔가 어. 응쫙 시켜서 그렇죠. 어. 원래 참았다가 배출하면 이렇게 어, 마켓 소식은 끝났나요? 샤워기처럼 어, 그렇지. 워터제 샤워기 샤워기처럼 같은. 네. 마켓 소식은 끝인가요? 아니, 더 하고 싶어. 아니, 더 하고 싶어. 더할 거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아니, 벙커원 소식 들려드리려고. 아, 뭐야, 벙커원 소식 어떻게 되나요? 네, 벙커원에서는 이제 우리 좀 전에 원두를 어, 영상으로 찍으신 헛똑똑님께서 네. 마이리를 홈카페라는 강좌를 네. 그렇죠. 9월 3일부터 개강을 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한번 벙커원 홈페이지 가서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행사 일정 살짝 소개해드리면 되겠죠? 네. 17일 월요일에는 시네마테크 이상용의 20세기 공포체험이라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18일 화요일에는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신시티 시즌2 네. 네, 진행될 거고요. 19일 수요일에는 파파이스 20일 목요일에는 은유 작가의 첫 문장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글쓰기 그리고 21일 금요일에는 강원 홍창진의 올댓 클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벙커는 늘 하고 있네요. 네. 주옥 뭔가. 같은 강연들이 네.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와주세요. 네. 오셔서 뭐, 저기, 편집하는 박세롬이도 보시고. 네. 그건 사무실에 잠입해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복불 목이라는 점, 없을 때도 많다는 점. 20일 목요일에 이 수업은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요. 아. 궁금해서. 그리고 위에 가면 아키가 있잖아. 아, 그렇구나. 아키가 있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저희가 새로 런칭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지금 3회까지 녹음이 끝났는데, 아, 2회까지 나왔고요. 본격 게시판 방송이죠. 아, 그렇죠. 딴지 일보의, 거대한 물결, 자유 게시판을 중심으로, 네. 모토는 이겁니다. 커뮤니티 게시판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일으킨 글이라든가 사건 혹은 그리고 뭔가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딴지일보 기자가 직접 알아오기도 하고요. 정말? 네. 아, 그리고 딴지일보 너브리 편집장님과 플로리엔님 그리고 개발순애님 그리고 고소한 고래밤님이 진행하는 저희 지난주에 출연했습니다. 3회에. 왜냐면 제가 뭐 하나 취재했거든요.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그런 본격 게시판 방송도 절찬리에 진행 중입니다. 아니, 보통 이런 거는 1회 할 때 홍보를 하잖아요. 아. 자기 나왔다고 이제 홍보 시작하는 거. 그러네. 맥을 잘 짚네. 허준이네 얘도. 네. 쟤는 혀준. 나 예진아 씨 정도는 된다. 그렇지. 우린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뭐라는 거야. 허준하고 예진아 씨는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냥. 그쵸. 네. 이렇게까지 저희 사내 소식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딴지마켓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개인적으로도 추천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진짜 되게 열심히 계속 추가가 돼, 상품들. 아, 그럼. 보면.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내일 취재를 갈 거 미리 또 네. 말씀드려야겠네요. 예고. 안 그래도 로라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다고 자기는 행복하게 자라난 닭이 낳는 알을 먹고 싶다. 저도 진짜. 네. 응. 내일 그곳에 찾아갑니다. 어머. 어머. 네. 동물복지. 그렇죠. 동물복지 인증. 잘 돼 있는 유정란. 유정란. 네. 심지어 유정란이죠. 유정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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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닭장 같은 그 말 그대로 A4지만한 A4지 반 크기만한 데서 자란 거기서 부리를 다 잘리고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뛰어놀던 닭들이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낳은 알을 드실 수 있는 유정란. 그래서 그 축사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에 그 암컷과 수컷의 비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죠. 어딜 가나 비율이 중요하죠. 남초 여초 싫어. 거기는 여초입니다. 음흉하게 웃어. 어쩔 수 없어. 알이 목적이니까. 아, 그러니까. 좋겠다. 수탁들. 그치? 야, 너 되게 아줌마 같아. 아줌마. 부럽죠. 뭐야 이게. 네. 네. 하여튼 곧 한번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참 1부 오프닝인데 2부도 길어요. 네. 네. 2부 이제 본 코너. 아니 다 코너야 본 코너라니. 본 코너 네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창조의 경제. 네 광고 하나 잠시 들으시고 시그널 한번 들으시고 네. 창조 경제 위원회로 돌아올 건데요. 이 타이밍구에 저희는 이 더위를 또 이게 우리가 또 멀티플렉스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멀티플렉스에서 사실은 이제 탄산음료 많이 먹는데 그렇죠. 저희는 고급진 더치 커피를 어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야, 너 뭐 그거 하면 알바비가 아니야. 한 적 있어요. 네. 커피 아르케 광고 듣고 창조경제위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람이 큰 바위를 깎고 커피방울이 마음을 뚫는다.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은 고귀한 커피의 눈물 나의 가슴을 적신다. 케냐의 태양이 아른거리고 에티오피아의 정취가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 달빛을 담은 듯 영롱한 유리병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 지난주에 홍보해 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멀티플렉스죠. 네, 멀티플렉스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정의를 알려드리는 것도 참 웃긴데 원래 안 나왔었는데 어떤 네. 분이 멀티플렉스가 뭐냐고 모르시는 이렇게. 분이 네. 있을 수 있다는 네.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고 준비했습니다. 네.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로라님 네, 소개해 주시죠. 바다달팽님
삐지지 마요. 그냥 진짜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 네, 이 소개를 바다달팽이님께 바칩니다. 네. 복합 상영관이라고도 하죠. 한 건물 안에 10개 이상의 상영관과 부대시설로 대형 주차장, 식당, 카페, 쇼핑타운, 각종 전시장 등을 갖춘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서 비디오 등의 관객을 빼앗기던 미국 극장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타개책으로 원스톱 엔터테인먼트라는 모토를 내걸고 개발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건물에 5개 이상의 상영관이 있으며 있으면 멀티플렉스라고 하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유럽에는 3,900개 이상의 멀티플렉스가 있다고 와우. 하네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는 시네플렉스인데요. 1997년에 문을 연 이곳은 상영관 30곳에 9,500석의 관람석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의 것은 할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멀티플렉스 18개의 상영관이 있고요. 동양에서는 한국의 메가박스 시네플렉스가 최대 규모였으나 2014년 10월에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송파구 신천동에 있다. 신천동이겠죠? 이게 예. 저기겠죠? 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면 네, 맞아요. 제이롯데월드죠. 네, 개관하면서 2위로 밀려났다고. 남천 동양 최대가 왜 자꾸 우리나라에 많은지 모르겠어. 동양 최대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타이틀. 그렇죠. 그래서 멀티플렉스는 그냥 영화를 여러 군데서 틀고 있는 네. 네. 사우론의 탑 지하에는 동양 최대 멀티플렉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되게 웃기잖아요. 왜 원래 사우론의 탑 지하는 애들 막 태어나고 오크들 태어나고 막 거기서 막 불 막 이렇게 떼고 맞아, 막 맞아, 이러잖아. 맞아.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아 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멀티플렉스를 다루기에 앞서서 대형 멀티플렉스사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다 2014년 기준이고요. 네. 3대 멀티플렉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다 바와 같이 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기타 멀티플렉스들이 있는데 CGV 극장수 역시 제일 많습니다. 전국 126곳에 CGV가 있고요. 롯데시네마는 100곳, 메가박스는 62곳이 있습니다. 스크린 수는 CGV가 948개, 롯데시네마 698개, 메가박스 452개니까 이걸 다 합쳐보니까 대략 2,000개 돼. 2,000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 총 개수는 뭐냐면 이 3개사가 저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스크린 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 2,281개의 상영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스크린이. 네. 그리고 좌석 수는 총 37만여 개인데 CGV가 15만 4천, 롯데시네마 11만 6천, 메가박스 7만 1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2015년 기준이었고요. 극장 수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그러니까 극장 수 전체 극장 수에서 CGV가 차지하는 건 34%. 롯데시네마 28.2%, 메가박스 16.6%. 스크린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CGV 41.3%. 아, 거의 뭐 반을 향해 가는 거죠. 롯데시네마 29.1%, 메가박스 19.7%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히 셋 중에 어디 주로 가십니까? 이건 뭐 사실 사는 지역이나 뭐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원래 메가박스를 자주 갔는데 네. CGV가 많이 먹더라고 극장들을. 그러니까 그냥 그 개별 극장들을 CGV가 많이 이렇게 인수를 사죠. 그냥 맞아가지고 네. CGV를 걷는 곳이 많아가지고 CGV는 그냥 이제 스치면 CGV인 것 같은데. 심지어 인천 주안역에 가면 있잖아요. 주안역 CGV가 있고요. 네. 바로 뒤에 그리고 주안역 그 큰 길 건너편에 그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 입주 안 되고 되게 큰 건물 지어놨는데 부터 문제가 있어서 입주를 못하던 건물인데 거기 CGV가 또 생긴 거야. CGV가 거의 직선거리 100m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지. 맞다. 그냥 이런 경우들이 맞아. 있더라고. 그리고 지방에 보면은 지방에는 시내에 막 극장들이 있잖아요. 동네는 그 극장들이 그 동네 잘 없잖아요. 극장들이 네. 있지. 그래서 보통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시내로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 대구에 이제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에 정말 시그니어처라고 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어요. 한일 극장이라고. 그래서 그게 시내의 중심가에 있어가지고. 뭐 약속 같은 거 정할 때 한일극장 앞에서 보자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가 CGV한테 먹혔는 거예요. 그래서 CGV 한일극장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솔직히 사겠다 그러면 거의 판 게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경쟁에서 장사가. 일단 너무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버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마침 사주겠다고 하면 누가 사주겠다고 하면 쳐줄게 하면은 뭐 팔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극장들이 다 이런 3대 멀티플렉스에 사실 편입이 되고 있죠.
저도 사실 가는 횟수로 따지면 CGV 제일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아. 있으니까. 응, 가까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제 집에서 버스 한번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에 이제 메가박스가 있어가지고 메가박스 좀 가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멀티플렉스하고 영화 배급 투자사다. 아, 다 연결이 진짜. 이게 다 연결이 이게 참 중요한 맥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CGV가, 예. 아, 이거 말하기도 그렇네요. CJ E&M을. 네. 예. 배급사, 예, 가지고 네. 있죠. 예. 네. 롯데 시네마는 롯데 엔터테인먼트, 네. 메가박스는 메가박스 플러스 M. 원래 메가박스는 그 전신이 있죠. 쇼박스. 쇼박스가, 네, 네. 예, 제작사였죠. 근데, 이 메가박스 플러스 M은. 메가박스가 원래 저기 동양 쪽이 갖고, 동양이었나? 오리온 쪽이, 오리온 쪽이 갖고 네네네. 있다가 넘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이게 중앙일보 계열 콘텐츠 유통사라고. 네네네. 예, 그렇게 좀. 멀티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연계죠, 연계. 그냥 그러니까 계열사. 모기업을 같이 가고. 친구. 아니지, 형제. 한솥밥. 아, 그러네. 형제지, 형제. 형제네, 형제. 예. 그 모기업이 있고, 이제 밑에.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계도. 그렇죠, 네. 결국은 다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아, 다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네. 뭐. 가령 자동차 회사 대기업이 있으면 원래는 중소기업들 그렇지 중소기업들이 원래 그런 부품 공급을 했는데 그렇죠. 아예 그 부품 공급하는 회사를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그 그룹 안에 그래서 내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런 회사를 물려주죠. 순환 가족한테 아, 가족한테 그렇죠. 물려줘 아들이나 이렇게 물려주는데 어차피 이 회사는 클 수밖에 없는 회사지. 왜냐하면 엄청난 대기업의 독점 그렇죠. 납품을 네, 하게 되고 결정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지만 시작할 때 엄청 싸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매출을 종류에 발생시키면서 상장까지 하면 주가가 막 오르면 하면서 이제 네. 사실상의 상속 효과를 발휘하는 네. 거죠. 그때 재벌이 되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연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되는 게 이런 거죠. CJ E&M에서 투자 배급한 그렇죠. 존내 그 영화를... 존내 큰 영화가 하나 걸리면 네. CGV에서는 온통 그 영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 맞아. 등의 그리고 뭐 다섯 개관에 네 개관이 그 영화를 들고 네, 졸라 틀어주고 하여튼 이렇게 연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건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심해요. 이제 투자 배급사 쪽에서도 네. 드린 돈이 있다 보니까 그 영화 제작비에 막 2-300억 이상 그렇죠. 때려 박으면 네. 어떻게든 또 이제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거래, 사실상 내부 거래이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멀티플렉스가,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절대 영화만 팔아서 돈을 벌진 않는다는 점. 네. 매점 매출이 극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없죠. 극장이 아니고 팝콘 가게죠? 네. 네. 2013년 CJ를 기준으로 티켓 매출이 5,110억이었어요. 이것도 대단해. 근데 매점 매출도 1,368억이야. 그리고 광고 틀어주죠. 영화 보기 전에. 광고 매출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781억.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17.7%를 매점 매출이 차지해요. 그리고 2010년이 784억이었는데, 2013년 1,368억이니까 74.5% 성장한 거야, 3년 만에. 이거 재밌어서 재밌는 얘기가 또 나왔었죠. 지난주인가 썰전에서 롯데 네. 얘기를 다뤘는데 롯데 시네마 맞아. 음료 판매하는 그 업체 음료 이제 전담 공급하는 업체 그거를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장녀의 딸인가? 하여튼 롯데 그룹 하여튼 그렇게 해서 띄워줬는데 이게 1년에 한 250억 된대 1년에 한 250억 된대 이게 그러니까 이 업체 하나 그냥 꽤 차고 있으면 알아서 롯데 시네마가 이거 사다 주면서 250만 남기는 매년 250억씩 매출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이게 알토란 같냐. 정말 알토란 그러니까 같네. 이런 정말 매점 하나까지도 다 이제 그쵸. 해먹는 구조였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썰전에서 이제 소개해줬는데 뭐 솔직히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닌 것 같고 우리 방송에서 굳이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광고 좀 정말 싫은 게 돈을 내고 보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고 봤는데 왜 광고까지 봐야 돼? 광고도 졸라 틀어. 졸라 틀어 광고도 진짜. 10분 제일죠. 되게 웃긴 건 30분 영화면 이게 그런 데도 있고 아니에도 있는데 안 그런 데가 더 많을 거야. 4시 반 영화야. 그럼 4시 반에 영화가 틀어야지. 그럼. 4시 반부터 영화를 틀어주는 시간을 공지해야 되는데
4시 반부터 광고를 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광고 트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멀티플렉스 아니고 뭐 스펀지하우스나 이런 데가 가서 당연히 10분 정도는 늦어도 조금 괜찮겠지, 영어 시장 안 했겠지 싶어서 이렇게 가니까 저희는 광고 상영 안 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만 하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IPTV 혹은 IPTV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료 콘텐츠를 돈 주고 볼 때는 광고가 안 나옵니다. 네. 무료 콘텐츠는 맞아요. 광고가 3개씩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네. 무료로 보니까 광고 봐줄 수 있지. 봐야지. 왜냐면 우리가 그 광고로 봐주는 대가로 공짜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걔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저기 보는 콘텐츠는 사실 돈을 낸 거기 때문에 광고를 그러니까, 안 봐야 되는데. 이미 영화비를 냈는데. 영화 극장에서는 티켓값도 올리면서 광고까지 저희가 봐줘야 되네. 아, 이거 진짜 들고 일어나야 돼.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TV 쪽에서는 우리가 광고를 틀면은 그 뒤에 프로그램에서 그 광고의 일부를 나누는 게 정상화돼 있는데 그쵸? 영화 극장에서는 광고비를 먹죠? 자기들이 만 먹는 거예요. 아,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수익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네. 이거 관련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현재. 왜 물론 자기네 건물 안에서 영화를 틀은 거지만 어쨌든 그 해당 콘텐츠의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그치. 그 광고를 보게 되는 건데 왜냐면은 거기서 자기네 암만 자기네 건물에 자기 상관에서 트는 거라고 해도 영화 안 틀고 광고만 틀게 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 앉아 있겠냐고. 아무도 안 가지. 그러니까 그치.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근데 이것도 목소리가 모아져야지.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이나 유통사 배급사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멀티플렉스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더 웃긴 건 굵직한 투자 배급사는 다 멀티플렉스와 한 통속이라는 점. 우리 언니고 우리 오빠인데. 에이 왜 이래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작은 영화관 내지 작은 또 투자 배급사 혹은 영화 제작사는 죽어나는 겁니다. 뭐 그래서 팝콘도 막 요새 엄청 다양하고 뭐. 저 지금 보고 너무 뭐 이런 게 있어. 야 무소희 씨 그냥 또 이거 이런 거는 원래 그냥 읽어만 드리잖아요 보통. 네. CGV 쉐이크 팝콘 안에 있는 종류입니다. 체다 치즈 망고 불닭 핫커리 어니언 바나나 베이컨 맛이 있고요. 콤보 세트 졸라 다양하죠. 네. 롯데 시네마 콤보 세트 더블 콤보 롯데 콤보 뭐 슈퍼 비어 콤보 뭐 초이스 콤보. 아 비어 콤보도 파는구나. 네. 뭐 팝콘은 뭐 카라멜 어니언 뭐 반반 메가박스도 나초 콤보 핫도그 콤보 프레즐 콤보 러브 콤보 더블 콤보.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기 오징어 지금 팔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징어를 이쪽에서는 안 팔고, 그러니까 매점 자체에서는 안 팔고, 매점은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 많이 따로 있는데, 팔았어, 맞아. 거기 따로 팔았었어요. 몽탱이 달탱이. 네네.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들고 가라는 의도로 여기 입점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못 들고 들어가겠어서. 네, 냄새가 심하다고 들고 가지 못하겠는데 결국 자기들한테서 파네요. 자기들이 그 가게를 사서 자기들이 팔아요. 요새 또 신기한 게. 표를 내고 입장하잖아. 네. 입장한 안쪽에서 오징어를 굽고 계셔. 알바이트 분이. 아, 맞아, 맞아. 거기서 팔아. 헐. 참 신기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아,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팝콘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상영관 종류 및 가격도 다양합니다. 아, 이건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좀 짚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CGV 졸라 많아요. 프리미엄관이 있어요. 이거는 등받이 높낮이를 최대 180도까지 조정하는 프리미엄에서 2만원이야. 스윗박스. 스윗박스에서 한번 봐본 적 있어. 커플 좌석 알죠? 아, 그렇죠. 그 아, 가운데 그거 없이 두 명 앉을 수 있는 맨 뒤에 이게 12,000원이에요. 인당. 그리고 사운드 X라고 해서 이거는 스피커가 존나 잘 돼 있대. 그 플러스 4DX까지 해서 이제 이건 17,000원이고 4DX는 14,000원, IMAX 12,000원. 템퍼 시네마라고. 그 템퍼 매트리스. 네. 4만원. 자러 가는 건가요? 시네 드 셰프. 셰프가 유래해주는 거니까 4만원. 골드 클래스라고 해서 커브드 스크린에 뭐 디테일한 사운드까지 하여튼 뭐 하여튼 존나 좋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3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하게 하면 골라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각각의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모르겠다는 건 부정의 긍정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봐야 되냐? 뭐 이런. 롯데 시네마도 뭐 슈퍼 플럭스지, 플렉스지, 슈퍼 4D 뭐 이랬는데 롯데 시네마는 원래 샤롯데가 좀 유명했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롯데 시네마의 샤롯데가는 이제 거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죠. 거의 누워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상영관이 인당 35,000원이고요. 뭐 커플석이나 시네패밀리 이런 거 있고 메가박스는 좀 단촐해요. 네. 부티크 M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프리미엄 좌석 25,000원 단촐한 줄 알았더니 넘겼더니 존나 많구나. 아, 네 아까 이거 봤는데도 또 까먹고 있었어. 아 다양해요. 그 메가박스는 좀 신기한 게
자동차 극장도 있어요. 아, 그쵸. 하여튼 뭐, 다행히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멀티플렉스의 갑질. 그냥 횡포. 소비자만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판이죠. 대형 극장의 전통 갑질, 내 영화만 밀어주기. 이거 다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예. 개훈방 사건 알죠? 아, 이거, 네? 맞아. 네, 이거 저도 이때 기억나는데. 말 엄청 많았잖아요. 이 개를 훔치는 방법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네네. 이때가 어디랑 겹쳤죠? 하여튼 그 대형 멀티플렉스 때 투자 배급사 큰 영화 때문에 밀려가지고 못 나오고 막 상영관을 맨 처음에는 예매율이 낮아서 줄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더니 아... 근데 이게 다시 이슈가 되고 영화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점유율이 좋았거든? 좌석 점유율이? 시간대도 그지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멀티플렉스가 이제 진해 영화보다 예매 개시일을 늦게 잡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예매로 떨어뜨렸어. 이렇게 장난질을 쳤구나. 그래서 그걸 핑계로 2주차부터는 조조 심야로 다 바꿨어. 예매율이 더 떨어지잖아. 더 줄였어. 대형관 숫자를. 이때 그래가지고 이거 게으름치는 방법 감독이. 맞아, 글을 올리셔가지고. 글을 올려서서. 진짜 너무한다. 이 영화 저도 봤는데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구나. 네. 사실 이런 뭐 영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제 주말에 뭐 영화나 볼까? 하고서 이제 같이 있는 친구랑 이렇게 막 찾아본다 보면 그 큰 영화 말고 작은 영화 중에 되게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못 봐. 뭐 노상 시간이 막 20, 30시. 막 이래. 그냥 못 봐. 그러니까 평일에는 무조건 못 보고 아니, 이 영화를 보고 내일 출근을 하겠느냐고. 게다가 일요일 날 23시에 보겠어? 다음 날 월요일. 월요일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게다가 영화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기도 하지만 그냥 주말에 이렇게 나가서 커피 한잔 하다가 지금 영화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영화 한 편 보고 갈까? 이러고 보면 그냥 걸려있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이 시간이 보통은 오후 2시에서 저녁 8시 사이라는 거지. 이 시간에 안 해요.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걸어줘야지 그래도. 진짜. 그래도 막 교차 상영 이런 거 하고 습들. 참 이런 거는 어떻게 구조를 좀 바꾸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아, 난 이게 또 더 너무 열받았어. 이 다음 게 이 대기업 멀티플렉스가 중소 제작사 영화 있잖아. 상영 기회를 줄이기도 하지만 돈도 안 내고 일부러 무료 입장권을 뿌려서 보게. 뭐야 이거? 그러면 영화를 만든 제작사나 배급사는 무료 입장권 수익이라서 돈을 못 받아. 게다가 오히려 유료 관객 숫자는 감소되는 거잖아. 무료로 유도되니까. 그럼 팝콘 팔라고 부르는 건가?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야. 근데 멀티플렉스는 돈을 벌어. 입장권을 무료로 뿌려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팝콘을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광고 광고도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가 수익을 올려. 상영전 광고 보고 뭐 사 먹고. 진짜 근데 나쁜 새끼들이. 영화 만든 사람들은 없는 게 없어. 허 참. 이런 겁니다. 그리고 광고 길이도 더 길어졌대요. 광고 진짜 처음에 더 길어졌고 아 이제 극장 광고는 그래도 왜냐면 극장 광고가 몰입도가 좋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광고를 극장용은 따로 만들어요. 그치. 그 이미지 광고 그러니까 그 길이가 30초 이상 되는 긴 광고를 TV에서는 황금 시간대에 틀 수가 없지. 너무 그치. 비싸니까 광고료가. 근데 이 극장용 광고는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있는 광고를 여러 개를 붙여서 한다던가. 그거 재밌어. 1분짜리. 그런 거 의미가 좋아.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그거 보고 떠들고 막. 지금은 해도 너무한 거지. 사실은 영화 큰 화면에도, 큰 화면에 어쨌든 집에서 TV 볼 때랑은 몰입도가 다르지. 게다가, 그치. 어쨌든 우리는 보기로, 내 돈 내고 보기로 한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설레임에 그냥, 뭐, 광고 보면서 같이 온 사람이랑 막 광고에 대해서 막 노가리도 까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아, 이제 너무 뻔하고 다. 자꾸 뭐, 자동차 광고 나오죠. 보통, 그리고 카메라 광고 나오죠. 맞아. 은행 광고 은행 나오죠. 광고. 아, 차라리 나는 그 곧 개봉할 영화 광고 틀어주는 건 좋아. 그치, 뭐, 그거야 뭐. 저거 재밌게. 관련된 거. 그렇게 하고, 근데. 참. 요즘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 광고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면, 오히려 약간 거부감 혹은 혐오감이 들거든? 아, 저걸 저 몇 번을 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를 모르나? 그것도 그렇고 멀티플렉스 이런 폐악을 알면서 광고를 보니까 내가 짜증나요. 뭔가 호갱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강제 호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말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멀티플렉스 말고 극장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막 앱이 없고 따로 막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요새는 다 앱으로 이제 자리 고르니까. 하지만 그거를 살짝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귀찮음을 약간만 감수하면 네. 저번에 예를 들은 게 서울극장 같은데. 아, 아직도 있죠. 네, 네. 큽니다. 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광화문의 스펀지하우스나 네. 또 뭐 있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네, 이런 데 가보면 네. 그냥 사실 그 극장 좌석하고 영화 보는데 별 차이 없어요. 충무로의 대한극장도 있죠. 네, 네. 그럼 그렇죠. 대한극장에서도 네, 대한극장. 많이 봅니다. 네, 대한극장도 네. 크고 상영관도 네. 많고 그렇죠. 뭐, 그리고 지방에도 아마 아직 남아 있는 극장들이 있을 거고. 광주에 무등극장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이런 저기 뭐야 예술 영화 같은 거만 전용관 같은 거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 주안에도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뭐 미국이나 이제 아주 그 큰 나라 말고 그렇죠. 헐리우드 말 말고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말고 다른 나라 영화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네. 저렴하고 네. 뭐 그런 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 네. 우리가 살짝만 불편하면 네. 저희가 멀티플렉스를 통해서 이 저희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물론 멀티플렉스들도 막 그런 거 하지. 뭐 저기 시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알죠. 그 CGV 같은 데서도 네. 그 있어 그 전용관이 있어. 네. 압구정이랑 네. 대학로 지점은 그 예술 영화 같은 거 많이 그래도 상영해주죠. 네. 뭐 그런 걸 찾아서 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다른 상영관을 찾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고 뭐 좋은 영화는 어떻게든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남아서 돈도 많이 벌어서 또 이제 다른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선 참 안타깝죠. 저희가 그래서 뭐 IPT를 통해서 보거나 이때 이런 거는 좀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이제 음악이든 영화든 그렇죠. 그 우리는 이제 다 어른이고 코딱지 네. 코딱지 친구들이 다 어른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살면서 돈 벌어먹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때문에 저희라도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나. 네, 음악은 딴지 뮤직. 그렇죠. 참 깨알 같아. 쟤 어떻게 저렇게 됐냐? 어쩌다 저렇게 됐냐? 여기서 제가 본론은 하고 약간 벗어나는데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번에 저기 로미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새 극장 동시가 많이 나오잖아. IPTV나 그 영상에 콘텐츠 하는데. 근데 극장 동시인데 아니 이게 무슨 극장에 이게 걸려 있는 영화야 싶은 거 있죠. 되게 좀 구리거나. 아니 나는 극장에서 이런 걸 한다고 본 적이 없는데 왜 극장 동시인가인데 그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사실은 극장 개봉할 여력이 안 되는데 그 어떻게든 극장 동시로 걸어놔야 주목도도 있고 그리고 돈도 더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극장 같은 걸 하나 사거나 조그만 걸 만들어. 그런 다음에 틀기는 해. 전국에 한 군데 막 이런 식으로. 그 컨텐츠 유통업체가. 거기에서만 걸어놔, 일단. 손님이 몇 명이 오던. 어쨌든 그러면 극장 동시로 내보낼 수가 있어. 그런 꼼수가. 아, 뭐, 이 정도는 애교죠. 어차피. 이거 귀엽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이런 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고요.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2015년 2월 12일에 대학로 CGV 앞에서 여론조사를 했대. 총 293명에게 시민들과 함께 뽑은 영화관 최악의 불만 워스트 10 1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네. 59표를 얻었습니다. 아 이건 뭐. 자 2위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다 저기 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43표. 네. 멀티플렉스의 관람료나 먹거리 다 가격 담합 39표. 예, 저희가 이거 그 자료 있는 거 안 읽어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 이 멀티플렉스 3개사가 각각 음료나 뭐 이런 네, 거 얼마에 파는데 정말 귀신같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가격이 네. 이 정도면 거의 그 텔레파시의 극한이 아닌가. 진짜 똑같아요. 팝콘도 네. 사이즈도 네, 담합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게 이제 39표를 얻었고요. 4위 맨 앞자리 좌석은 할인했으면 좋겠다. 32표. 아, 전 이거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얘네가 양쪽 다 가져가 된 게 프리미엄은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싼 자리는 싼 자리대로 싸게 받아먹으면 그걸로 인해 생기는 자기네들의 마이너스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 개선이나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런 거에는 참 머리 안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했으면 좋겠다가 25표고요. 이것도 뭐 같은 문제죠. 네, 네. 뭐 그다음이 21표가 영화관 좌석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아, 이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가 날바의 열악한 처우 개선 21표. 네. 네. 멀티플렉스가 사실은 돈 얼마나 잘 법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멀티플렉스 알바들 얼마나 빡셉니까? 이런 부분이 요새 시급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줘야 돼요. 최저 받겠지. 네. 와, 이거 진짜 그러겠다.
한 시간 이래도 영화 한 편도 못 본다 아, 그러면. 아, 진짜 그렇네요. 졸라 빡치. 이것도 진짜 빡치겠다. 이거. 주말에도 시네마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다도 있었고요.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유료화. 과도한 요금. 너무하잖아. 그리고 3D 영화관 관람료 및 3D 안경 끼워 팔기 문제. 아, 이거 말 많았었잖아. 야, 안경도 팔어? 아, 그러니까 안경이 원래 표값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봤잖아요 다시 보고 나면은 사실은 근데 표값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초기에 3D 영화 상영하는 초기에 이걸로 막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 따로 빌려주는 데도 많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구나. 네, 지금은 좀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으면 악착같이 다 받아. 근데 돈을 좀 덜 받아도 되는 명분에 대해서 마치 그거죠 아까 초반에 설탕 업체나 음료 업체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은 설탕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네. 아, 뭐 사실 여름에 멀티플렉스만한 데가 없기는 해요. 그쵸. 시원하고 시원하고 멀티플렉스에 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거야. 오락실 기계 하나에 500원 막 이러니까. 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 요새 우리가 사실 동네 오락실 거의 없잖아요. 멀티플렉스에 거의 가면 이제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가서 이제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싼 거지. 그 바가지 요새 또 피서지 역시나 기사 나오잖아요. 매해 나와. 매해, 매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야. 뭐냐면 아예 멀티플렉스 파는 것들이 다 비싸지 뭐. 관광지니까 다 이 정도 비싸지 뭐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 너무 당당하게 다 기본적으로 비싸게 받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참아줘서 그런 거지 소비자들이 사실은. 그냥 감안을 해서 그런 거지 당연히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거기다 돈 안 써요 나중에는. 그렇죠. 이런 피서지가 큰 문제. 오늘도 그 피서지 식당가가 울상이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식재료를 사온대. 아, 그럴까?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았냐고, 그 전에. 바가지 씌우고. 막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또 댓글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자유게시판에서 나왔나? 댓글이?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상인들은 한철 장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뭐 하소연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휴가 가는 사람들도 한철 휴가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1년 개빡세게 굴리다가, 그래도 기분 좋게 놀다 오려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싼 거는 감안하고 돈을 냈던 건데, 자기네들 한철 장사라고, 한철에 다뽕 뽑으려고 두 배씩 받아버리면, 그걸 다 돈 내고 먹는 호구가 이제 어딨어요. 옛날도 아니고. 이거 옛날보다 더 비싸지고. 맞아. 이제는 좀 차라리 뭐 한철 장사하고만 하지 말고 막 그런 경우도 다른 쪽 서로 경쟁도 좀 하고. 그러니까. 요새 지자체들이 그런 거 단속 같은 거 하겠다는 데 있거든요. 단속이라든가 계도 같은 거.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해서 아, 우리는 이 피서지 바가지 덜 합니다. 뭐 안 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죠. 경쟁적으로 하면은 그 자리랑 파라솔 가격 구청에서 정했잖아요. 그거 이상 못 받게. 해운대? 해운대. 근데 해운대가 바가지가 제일 심하다고. 아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파라솔이랑 튜브랑 이런 거 대여하면서 그게 엄청 컸던 거야. 근데 그거를 그래서 해운대가 군가 해운대 군가 거기서 아예 구청 자체에서 가격을 정한 거야. 그렇죠. 그거 이상 받으면 과태료 나오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운대였는지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관광지는 원래는 공영 주차장이 무료인데 피서철에 돈을 받아 민영 업체에 넘겨 빌려준 거야 돈 받고 근데 민영 업체가 그거를 유료로 운영을 하는 거야. 아 그럴 거면 그게 무슨 공영 주차장이야? 그게 어떻게 공영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갑자기 멀티플렉스 얘기하다가 여름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네. 맞아 근데 멀티플렉스로 경로했네요. 네, 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슨 비싸게 받아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비싸게 받아먹는 것도 그렇고 이제 멀티플렉스가 저는 진짜 바라는 게 CGV 경우에는 아트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기회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돈 받아 처먹는 만큼. 야, 되게 조곤조곤하게 욕하니까 되게 신선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에서는 CJ 제품 많이 깔아놓고 뭐 롯데마트에서는 롯데 제품 많이 깔아놓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영화가 PB 상품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다양한 영화를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뭐. 이 배급률이나 시장 점유율을 뒤집을 순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효율 쫓다가 거짓골로 모면하는 게 효율적이지. 배급하는 데가 멀티플렉스도 운영하고 모기업이 같아서 운영하고 뭐 그 모기업에서 멀티플렉스 안에 있는 매점 운영권도 막 가족이 다 막 존나 효율적이긴 할 거야. 근데 이게 상생입니까? 그러니까 예? 타워에 태극기 붙여놓으면 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온 국민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애국팔이.
네. 진짜 아. 이번 한 주에 이슈는 애국팔이. 어. 아, 오늘이 그 녹음 날이 또 12일인데 내일 네. 공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발표가 납니다. 확정지어서 어떤 분들이 사면이 될지. 네. 네. 네, 등 그렇습니다. 멀티플렉스 얘기를 하다 보니 아, 이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청취분들이. 얘도 맨날 얘기하고 짜증내. 에이씨, 다 호갱 됐어, 우리. 막 이러니까. 아, 네. 본의 아니게 또 말씀을 드리자. 네, 호갱 탈출 넘버원은 안 될게요. 네, 그렇죠. 호갱 탈출은 불가능하니까. 네. 이런 구조 사이에서는. 저희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대응 방법이라던가. 네. 네, 그런 방법들을 좀 덜 저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진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편하고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생긴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회차의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후기 중에 그거 하나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정치 후기라기보다 이제 제안인데 네. 고품격 소비 방송을 말고 고품격 판매자 방송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아 진상분들이나 네, 본인이 이제 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었나요? 가서 바르셀로나. 아, 바르셀로나에서 민박집을 운영했는데, 이제 회사원들이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돈 벌기 어려운 거 아니까 그렇진 않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진상집만 배우고 온 특히나 어린 그 학생들이 진상을 너무 떨어가지고 접었대.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진상도 문제 아니냐. 그런 말씀을. 네. 저희가 그래서 언제 한번 블랙 컨슈머 특집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아, 그쵸. 조만간 칼날을 빼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만간. 네, 네. 온갖 블랙컷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사연도 봤고요. 네. 다음 주 주제를 우리 뭐였지? 저희 취미 아니었나요? 아, 맞다. 네. 맞다. 취미 특집이구나. 우리가 네. 근데 이거를 취미 특집 언제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왜 이때 한지가 되게 웃겼잖아요. 뭔가요? 소개해 주시죠. 이제 새학기잖아요. 네. 아, 새학기 하면은 뭘 많이 하죠? 자기소개를 많이.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하면은 취미가 취미죠. 뭐예요? 네. 자기소개 이퀄 취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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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오게 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8월 말에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학생들은 별로 없겠지만 저희가 학생 때 9월이면 개강이죠. 개강이죠. 네. 새로운 수업을 듣고 네. 자기소개를 하게 되죠. 네. 취미가 뭐고요? 이름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전화번호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각종 취미에 대한. 네. 취미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흔한 거 말고 좀 특이한 걸로 약간 알려지지 않은. 이 취미하면 좀 있어 보이겠다 이런 네. 거 떠놓고 저렴하게 있어 보일 수 있는 방법. 네. 저렴하게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 취미는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게시판을 통해서 딴지일보 라디오 게시판 방송별 게시판 슈퍼에스타 K 게시판을 통해서 아, 난 이런 취미를 하고 있다. 독특한 취미. 얼마 정도 들었다. 그리고 장비 갖추는데 얼마 정도 들었고 취미인지. 한 달에 얼마 정도 꾸준히 네. 들어간다. 뭐 이런 거나 취미 생활로 호갱된 사연이거나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사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고 있어요. 게시판에. 네. 물어봐 주세요. 네.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마무리까지 한 마당에 코너를 접으면서 네. 광고 듣고 끝인사로 다시 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멀티플렉스 다뤄봤는데 특별히 뭐 듣고 싶은 광고 있으십니까? 안 들었던 거. 그 휴가철이잖아요. 네. 멀티플렉스를 다뤘지만 휴가 이제 막바지. 요새 한창 뜨고 있는데 중에 하나죠. 통영. 통영 엄청 놀러 갑니다. 통영에서 갈 수 있는 휴가지로 섬들도 통영? 많이 가요. 그 통영 뭐 동양의 나폴리. 아 그래? 그런 별명이 있어. 맞아. 근데 동양의 나폴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삼척한테도 동양의 나폴리 그러고 나폴리 시장님은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동양의 나폴리들이 많은 거. 나폴리는 몰라. 네. 하여튼 거기 통영에서 뭐 배 타고 가면 이제 비진도 이런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름답기로. 그래서 통영으로도 많이 놀러 가시는데 저희가 통영에 또 알토랑 같은 업체가 네. 또 통영의 한산도수산 통영 해산물을 집으로 배송받아서 먹을 그렇죠. 수 있는 통영에 통영까지 가시기 힘든 분들은 한산도수산에서 바다장어를 시켜서 통영의 맛을 느끼시고 휴가는 멀티플렉스로 가시는 걸로 가장 싱싱한 해산물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산도수산이 딴지마켓에 입점했습니다. 통영 돌문어, 자연산 생굴, 아리 꽉 찬 가리비에서 제철 활어회까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에게는 아직 자연산 바다장어가 남아있습니다.
살아서 팔딱거리는 장어만을 엄선해 손질 배송하는 1등급 바다장어, 딴지 총수 김어준도 반한 바로 그 자연산 장어.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사실이 있는데요. 대략 한 30분 전부터 네. 아키가 들어와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쉬러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태양을 피하러 왔답니다. 지금 네. 태양 피하기는 더없이 좋은 곳이죠. 네. 여기서. 아키가 녹음실에 들어와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 아키가 여기 있을까요? 그거는 아키님 들어오신 마당에 우리 팬분들에게 잠시 예. 인사 한번 전해. 아, 여기다 대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해? 미나상. 아니, 인사해. 그냥 안부 전해 주세요. 니마하오. 그럼 뭐야? 여러분 안녕. 아. 끝이야? 저 나름 중국어 전공자잖아요. 아, 그렇구나. 뭐 믿고 계셨군요. 중국어 전공자인데 일본어를 잘 더 잘하는. 일본을 더 사랑하는 중국보다. 네. 아키가 들어와 있었는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이제 진짜 막바지입니다. 네. 휴가는 곧 끝날 겁니다. 네. 이제 슬슬 좀 시원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입추가 네. 지나서 그런지. 개미 눈꽃만큼 시원해지고 있어요. 아침 저녁에는 해 없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새벽에 네. 특히 완전 좋아요. 뭐 역시 계속 나가셔. 아직 생체함이 가시질 않네. 프로 피할러가. 내가 물어봐야겠다. 홀짝 기자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참 요새 역시 다 동전의 양면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약간 좀 마음이 붕 떠 있고 뭐 이럴 때는 사실 마음만 그 기분은 되게 약간 그 좋아 있는 상태, 고양돼 있는 상태죠. 그치. 그때는 오히려 부산합니다. 머릿속이. 난삽하고 뭐 이렇게 딱히 일이나 이런 것이나 뭐 이런 게 별로 막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요새 약간 가라앉는 시기가 오니까 그러면 막 다시 다 업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이 다운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왜 일단은 정리가 잘 되죠. 그렇죠. 머리가 맑고 그리고 글이 잘 나오죠. 아.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열 마음이 차분해지면. 책 한 권 더 쓰시겠네. 아니. 양반. 제가 원래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많이 뭔가를 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면 또 이런 상태 나름의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한 40분 타고 이제 출근길에 창밖을 더 많이 보게 되죠. 핸드폰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풍경이더라도 이 사람 마음이 어떤 필터를 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굳이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맞아요 그런 네, 건 있죠. 풍경이 어느 날마다 달라 보입니다. 사실 맨날 만나는 사람도 자기 상태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심심하고 어떨 때는 싶고 맨날 보는 사람도 맨날 듣는 말도 이렇게 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뭐든지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처럼 느끼면 그렇죠. 자세히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멀찌감치 보기도 하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술 안 먹으면 보람 있네. 노라는 요새? 저는 뭐 네. 그래요. 그렇답니다. 저 드디어 집 계약했습니다. 어느 구로? 남자들 다 좋았어. 마포구에 있습니다. 네. 마포구 출근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네. 마포구 남성분들 주의하세요. 마포구 너 그렇게 붙이면 분만이 분만이겠냐만. 뭐 네. 로미는 저는 개강을 앞두고 있잖아요. 뭐 우리 경제학도 그렇죠. 그런데 아니, 저는 라디오를 되게 잘 듣거든요. 팟캐스트보다는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요새 또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배철수 아저씨가 휴가를 가셔가지고 대타 DJ가 막 여러 명 왔었는데 되게 저기 라인업 화려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김혜수 씨 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섹시하고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막 성대모사를 했어요. 네. 준비, 네.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오시고요. 야, 이거 봐. 똑같은 걸 들어도 사람마다 하는 반응은 다 달라. 아니, 근데 이제 목소리가, 저는 이제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김혜수 씨 성대모사를 하려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 아니, 그래서 발성이 확실히 가슴에서 딱 나오니까 발성이 좋아지더라고요. 혹부리 영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 나오는 통로가 있으니까. 흉성이 나온다고, 흉성이. 네, 그래서 발성 같은 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새 로미가 무슨 저기 내일 배움 카드도 준비하고. 저 이거 가만히 있질 않네. 네. 이제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저에게 반성해. 야, 20대 때 그렇게 졸라 자기 개발하면 30대가 달라질 것 같지. 그래봤자, 자기 개발한 30대다. 아니, 더 열받는 거 뭔지 알아? 너무지 않게 다른 인간들도 다 개발하고 있어. 뭐 책도 다 있잖아요. 30대 때 공부하고, 40대 때 공부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평생 공부니까요. 네. 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자평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만 제대로 하면 깔끔진 방송, 체계적인 방송이 되겠는 걸 했는데 역시 중요한 건 해먹고 컨디션 가장 어떻게 중요한 하느냐에 따라서 컨디션. 달라진다. 그렇죠.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나누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점점 더 청취자분들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글의 지분율이 높아졌어요. 네. 다 전문적이셔들. 네. 저희의 지분을 마음껏 양보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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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예전 농담으로 마무리해볼게요. 누가 싸웠다고 하죠? 롯데월드 가서. 응? 응? 야, 롯데월드는 누구 거야? 아무개가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롯데월드 직원 언니한테 롯데월드 누구 거 맞죠? 막 이랬더니 롯데월드가 아닙니다. 롯데월드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럼 돈 받지 말든가. 네. 슈퍼스타 K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 네. 네.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네. 지난주에 누가 했지? 내가 하지 않았나? 했죠. 되게 오랜만에. 아, 다 같이 했구나. 이상한 거 시켰잖아요. 공포 버전 했죠. 아. 자. 그러면은 홀짝 기자님이 하시면 되겠다. 우리가 우리가 미션을 주죠. 아, 맞네. 내가 공포 버전 시켰구나 지난주에. 멀티 이거 플렉스에서 네. 직원분들이 굉장히 밝게 말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고객님 하면서 그 톤으로 해주세요. 손 흔들면서 잘 사십시오 고객님.